얘들아! 네! 맛있는 수박 먹자! 우와!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어서 물놀이 하자! 그래, 좋아! 어? 아, 어쩌지? 엄마가 튜브를 집에 두고 왔네. 네? 튜브가 없으면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북이 할머니, 집에 다녀올 동안 애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네! 이제 뭐 할까? 그럼 우리 술래잡기 하자. 내가 술래다! 조심히 놀아야 한다. 공주야! 왜 그러니, 공주야? 할머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디 보자. 바닷가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 집에 갈래. 아, 자, 할미가 데려다 줄 테니 어서 타거라. 다들 꽉 잡으세요. 거북이 택시 출발합니다. 출발! 자, 조심, 조심, 천천히. 엄청 천천히 가고 있어. 이를 어쩌누? 여기선 천천히 가야 하는데. 할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그냥 가요, 할머니. 아무도 없잖아요. 안 돼. 그래도 다 지나가는지 확인해야지. 거북이 할머니, 신호를 잘 지키셨네요. 왜 그러니, 꽁지야? 저 화장실이 급해요. 이런... 거북이 할머니, 긴급 상황입니다. 저를 쫓아오세요. 네, 경찰관님. 다들 꽉 잡아. 앞에 내 거가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꽁치야. 저기 좀봐. 목포에 어서 먹자, 할머니. 이 할미만 밀까라. 요. 얘들아! 어서 가라, 꽁지야! 시원하다! 괜찮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니? 화장실이 급했는데 거북이 할머니가 엄청 빠르게 데려다 주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랬나? 우리 그럼 다시 바닷가로 물놀이 하러 갈까? 네! 저는 거북이 택시 타고 갈래요. 저기요!
그럼 다시 가볼까? 무적이 형사님지 나가신다! 비켜 비켜! 어? 저기 봐! 우와! 눈이다! 어서 나가서 놀자! 얘들아 잠깐! 네? 밖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아, 네 엄마! 훨씬 네. 따뜻하지 얘들아? 네! 어? 우리 셋째는 왜 목도리를 안 했을까? 목도리는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나가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괜찮아요. 무적의 용사는 목도리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어서 나가자! 안녕하겠습니다! 저러다 감기 걸릴 텐데. 마당이 새하얗게 변했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눈 감아자! 좋아! 받아라! 이번엔 내 차례다! 무적의 용사 세차 나가신다! 야! 하! 치야! 괜찮아, 셋째야? 콧물까지 나잖아. 난 괜찮으니까 계속 놀자. 아추! 어? 방금 누가 애취했지? 셋째요! 전 괜찮아요. 아추!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아우, 열이 많이 나네. 집에 들어가야겠어. 거병이 얘들아! 짜자잔! 내가 썰매를 가져왔어! 어때? 재밌겠지? 어서 썰매 타러 가자! 셋째는 안 돼. 감기 나으려면 집에서 쉬어야지. 네? 저 진짜 괜찮은데. 감기 나은 다음에 같이 놀자, 셋째야. 그래! 오늘은 우리끼리 신나게 놀 테니까! 어서 가자, 얘들아! 엄마가 아고새 선생님 모셔올 테니까 얌전히 누워있어야 한다. 네. 재밌겠다. 나도 썰매 타고 싶은데. 그래, 잠깐만 놀다가 들어오면 되잖아. 자. 으쨔. 야호! 우리 한 번 더 타자. 얘들아, 나도 같이 탈래. 왜 벌써 나왔어, 셋째야? 엄마가 감기 나을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감기는 벌써 다 나았거든. 근데 시시하게 이렇게 낮은 데서 썰매를 타고 있어. 높은 언덕에서 타야 훨씬 더 재밌지. 좋아 좋아, 더 신나게 타러 가보자고. 그럼 간다. 셋째는 집에 있나요? 네, 선생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얘들아! 셋째야! 괜찮니, 셋째야? 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보자. 자, 다 됐어요. 우리 셋째 씩씩하게 치료도 잘 받네. 이제 목도리 잘하고 다닐 거지? 또 목도리 안 하고 다니다 감기 걸리면 커다란 대왕주사 놓는다. 앞으로는 꼭꼭 목도리 하고 다닐 거예요. 꼭꼭 숨어라 꼬리깃털 보일라.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어? 맞이요! 찾았다! 도리 누나도! 어떻게 알았지? 이제 꽁지도 찾아볼까? 꽁지야! 어딨니? 저기 숨었나? 이러다 들키겠어. 뭐지? 어? 꽁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누군데 여기 함부로 들어온 거냐? 난 꽁지야. 잠깐만 숨겨줘. 술래가 날 찾으러 오고 있단 말이야. 여긴 세양토끼 대장님의 비밀기지다. 너 말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당장 나가. 잠깐이면 돼. 어서 나가. 세양토끼 대장님의 명령이다.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제발 숨겨주세요 대장님. 대장님? 알았어. 대신 잠깐만 있어야 돼. 어휴, 분명 여기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고마워 세양토끼야. 덕분에 안 들켰어. 임무 완료했지? 이제 내 비밀기지에서 나가줘. 우와. 근데 이 깃발들은 다 뭐야? 안 나가고 뭐해? 깃발 바람개비 정말 멋지다. 그런데 여긴 왜 비어있어? 어긴 빨간 깃발 자리야. 무지개 바람개비를 만들고 있거든. 응? 무지개 바람개비? 응. 비밀기지 꼭대기에 무지개 바람개비를 달 거야. 그런데 빨간 깃발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 그렇구나. 아! 내 스카프는 어때? 빨간색인데. 아! 바로 이거야! 그런데 정말 내가 가져도 돼? 물론이지. 날 숨겨줘서 주는 선물이야. 좋아. 그럼 같이 바람개비를 만들자. 드디어 우리 바람개비가 완성됐어. 잘했어 꽁지대원. 네 대장님. 꽁지야. 이쪽으로 온다. 어떡해. 꽁지야 이쪽이야. 이쪽. 꽁지야.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우와, 비밀기지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길 통해서 숲속 어디든 갈 수 있어. 대단하지?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봤다고.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세양토끼야 고마워. 덕분에 끝까지 안 들켰어. 고맙긴. 비밀기지 대원은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자. 우와, 멋지잖아. 꽁지를 정식 비밀기지 대원으로 임명한다. 우와, 내가 정말 비밀기지 대원이 된 거야? 고마워. 그래도 대장은 나야. 못 찾겠다 꽁지.
춤추면서 나와라. 나 여기 있어. 공지야! 도대체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사실은 새로 사귄 친구 아니 대장님이 도와줬어. 대장님? 저기 저기 아무도 없는데? 어? 어디 갔지? 아 배고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래 좋아. 새양토끼야 또 만나. 얼른 와. 자, 꺼병이 사남매. 아주 먼 옛날 착한 꺼병이 사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꺼병이 사남매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각자의 집을 만들기로 했지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었고, 둘째는 모래로, 셋째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떡해. 엄마, 어서 다음 장 읽어주세요. 그래. 어? 이게 뭐야? 책에 구멍이 났네. 엄마, 이 책 책장에서 가져왔어요? 맞아. 혹시 다른 책들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같이 가! 다른 책에도 구멍이 났잖아. 범인을 찾아보자.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어디 숨은 거야? 범인이 책에 구멍 내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책에 구멍을요? 좋은 생각이 있어. 책으로 집을 만들어서 범인이 오게 하는 거야. 좋아! 이제 범인이 올 거야. 숨자. 범인은 언제 나타나는 거지? 쉿! 방금 뭔가 움직였어. 지금이야! 야! 잡았다! 아, 책벌레들이었구나. 책벌레요? 아, 안녕. 우린 책 먹는 걸 좋아하는 책벌레들이야. 너희들 왜 우리 책을 다 갉아먹은 거야? 아 미안해. 이것저것 맛보다 보니까 책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 뭐야. 꺼병이 사남매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 그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거든. 정말? 책벌레들아, 그럼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좋아요. 숲에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의 지푸라기 집으로 갔지. 늑대가 후! 입김을 불자 지푸라기 집은 휙! 날아가 버렸지. 그리고 흙으로 만든 둘째의 집도 셋째의 나무 집도 후! 후! 입김을 불자 와르르르! 무너지며 날아가고 말았지. 어떡해! 이제 막내만 남았잖아. 늑대는 마지막 남은 막내의 벽돌 집으로 갔어. 그런데 후! 후!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튼튼한 벽돌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 그러자 늑대는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굴뚝으로 들어갔어. 안 돼! 무서워. 와! 와라라, 와, 와.
아우 미안. 사실은 너희랑 같이 놀고 싶었거든. 그랬구나.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좋아. 꺼병이 사남매와 늑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살았대. 꺼병이 사남매 이야기 끝. 재밌었어. 책벌레야, 다른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 그럼. 우린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거든. 우와. 그럼 이야기 또 들려줘. 좋아. 이번엔 꺼병이와 콩나무 이야기. 어차. 야. 너무 빨라. 받아라. 야. 야. 우리 맞지. 조심해야지. 고마워요, 엄마.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비둘기 아줌마네 다녀오려고. 다들 재밌게 놀고 있으렴. 다녀오세요. 자, 그럼 다시 간다. 잠깐만. 괜찮아, 마지 형?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겠어. 응? 하지만 엄마도 집에 안 계시는데. 열매라도 찾아서 먹을래. 힘이 하나도 없어. 마지 형, 시아파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데려올게. 배고파. 어서 돌아가자. 열매도 없잖아. 샛느럽고 달콤한 바나나잖아. 마지 형. 자, 바나나야, 내가 간대. 조심해. 진짜 맛있겠다. 뭐야? 이건 내 바나나야. 뭐, 할아버지, 제가 먼저 찾은 바나나라고요.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땄으니까 내 바나나지. 돌려주세요, 할아버지. 헤잇, 차, 싫어, 못 돌려주지. 난 이 숲의 바나나를 지키는 원숭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바나나는 모두 내 것이 맞지.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 그럼 어디 한번 이 바나나를 잡아먹어라. 잡기만 하면 전부 다 주마. 정말이죠? 좋아요. 우와, 원숭이 할아버지 엄청 빠르다. 그렇게 느려선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을 텐데. 안 돼. 예. 기? 예. 옳죠. 옳죠. 도저히 못 잡겠어. 마지 형. 그럼 할 수 없지. 맛있는 바나나는 혼자 다 먹어야겠구나. 이러다 바나나가 다 사라지겠어. 일어나, 마지 형.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바나나를 되찾는 거야. 공지야. 같이 해보자. 자. 야. 드디어 바나나를 잡았어. 이제 저희 거 맞자, 할아버지. 맛있게 먹거라. 너흰 바나나를 먹을 자격이 있다. 정말 맛있다. 바나나를 먹으니까 힘이 펄펄. 정말? 그럼 우리 다시 탁구하러 가자. 마주 오빠랑 꽁지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우리 왔어.
탁구 시합을 계속 하자. 그래 좋아.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니까. 자, 나부터 간다. 헤이야. 이야. 어이. 에이. 으짜. 어이. 에이. 어이. 차. 예. 가자리. 우리가 이겼네. 야호. 마지영 정말 대단해. 말도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다니. 마지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바나나 덕분이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가더라. 어머, 우리 둘이 피구 정말 잘하네. 전 피구가 재밌어요. 완차. 너무 빨라. 역시 둘이 누나야. 정말 대단해. 조심 조심. 여기서 천천히 한 바퀴 돌자. 네 아빠. 무슨 소리지? 이야, 진짜 재밌겠다. 어디 가니 얘야? 예. 언니 오빠들 안녕. 난 꼬마 앨버트라스라고 해. 안녕. 여기 언니 오빠들이 공놀이 하잖아. 우리 저쪽에서 자전거 타자. 싫어요. 어? 나도 공놀이 할래요. 꼬마 앨버트라스야, 너도 우리랑 같이 피구할래? 응, 나도 피구하고 싶어. 뭐? 피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럼 엘버트로스 아저씨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피구하시는 게 어때요? 맞아요. 아빠도 같이 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지. 피구 규칙은 다 아시죠? 상대팀이 던진 공에 맞으면 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우리가 공격이다. 위험하니까 아빠 뒤에 꼭 붙어있으렴. 걱정 마세요. 간다. 기야. 난 잔다. 위험해. 자, 이 아빠만 믿어. 뭐야.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자, 내 공도 받아봐라. 채. 헉. 야. 내가 받을. 치. 또야. 나도 공 잡아보고 싶은데. 엘버트로스 아저씨. 꼬마 엘버트로스가 공을 별로 못 잡아본 것 같은데요. 이번엔 공을 넘겨주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우리 애는 다치지 않게 제가 지켜줘야 하거든요. 야, 받아라! 공에 맞았으니까 밖으로 나오세요. 안 돼. 어떡하지? 우리 아가는 나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으쨔. 마지막 나갔지.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세상에. 간다. 으라차차.
뭐야? 꼬마 엘버트로스 정말 잘하잖아. 그러게. 우리 딸이 혼자 헤매다니.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스스로 잘 해내더라고요. 자, 간다. 여기야. 야, 도리언니 지금이야. 좋았어. 야, 빙글빙글 배우리 슛! 우와, 어서 피해! 비구 경기의 우승팀은 두리팀! 우와! 우리가 이겼어! 만세! 최고다, 우리 딸!